어느 분이 신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막 뛰다가 리프트 타고 내려온다, 리프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천하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래저래 진짜 웃을 수 있는 일 별로 없었잖아요. TV 틀어도 방송사에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심각한 시국에 이렇게 막 웃는 거를 해줘도 되나? 해서 한동안은 방송도 좀 침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게도 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저는 개그맨도 아니고 입담이 좋아서 웃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뭐냐. 제가 직업이 만신이지 않습니까? 신꽃을 하는데요. 신을 내려받는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은 분들 중에 신꽃을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신령님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절이 시절인 만큼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저 신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명이 꽂혀서 오신 분들이 많을 때였어요. 어느 분이 신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막 장구도 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뛰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 어떤 신명이 오셨길래 그렇게 그냥 진저리를 치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온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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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려오세요? 예 어디서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리프트 타고 내려온다! 리프트! 이래요. 그래서 리프트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이고 천상에서 신이 내려오시는구만요. 예 천상 신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상 신령이 왜 리프트를 타? 아,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 내려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 맞네. 아우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어떤 옷을 입고 나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오른손에는 나이프 들고 왼손에 포커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언얼또 산지창이겠죠? 네. 이분은 포크 들고 나이프 들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뭐 그래? 라고 하지만 정말 신명을 처음 받는 분이 표현하기에는 아주 최고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예.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신꽃을 시작하자마자 뒷짐을 딱 치고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떤 분이 오셨길래 그렇게 뒷짐을 지고 그렇게 위험 있게 걸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나? 미자? 네 어떤 분이라고요? 나 미자야. 어디서 오셨는데요? 나 미아리. 선생님이 장구치를 놓자마자 야 이년아 미친년아 신꽃 타랬더니 미아래에서 미자가 왜 오냐 이년아 미자 신이 어딨냐 이년아 다시 받으라 년아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분이 싹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신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막 뛰더니 갑자기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염라대왕이다. 선생님들이 또 난리가 났겠죠. 야 이년아 신꽃 탈뜬 년아 신꽃 타다가 뒤질 일이냐 이년아 염라대왕을 여기서 왜 모시냐 이년아 천상의 신을 모셔도 될까 말까인데 저 지하세계에 있는 염라대왕을 왜 모시냐 이년아 너 다 때려쳐라 이년아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요 이분이 그날 신꽃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요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생뚱맞은 분들만 호명을 하다가 나이롱 저고리에 불이 붙어서요. 오른팔이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신꽃을 하는 와중에 너무 엄중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잠깐 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 저런 식으로도 신을 받는 분들이 있구나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웃을 일 없는데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얘기들은 아주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또 더 뒤집어지는 얘기도 찾아뵐게요.